안녕하세요. 달걀 꼬그림입니다. 오늘은 여기 대통달걀 나왔는데요. 대통달걀 오늘도 마찬가지로 방문 고객님들은 20% 할인 혜택을 드리고요. 가드는 10% 할인 혜택을 드리고요. 택배 고객님들한테는 또 3만 원 이상 무료 택배 그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쁜 아이들 있으시면 찜하셔서 또 겨울에 예쁘게 키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조금 군생이 있는 아이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매직잼 오늘은 또 할인 혜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풍성하고 예쁜 아이들은 이제 많이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아무래도 조금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은 수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 정도 남아 있는 아이들 오늘 15,000원에 할인 혜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 이렇게 두수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두수도 있는 아이들 오늘 15,000원에 또 할인 혜택을 해주시고 또 3만 원 이상 무료 택배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수량은 이 정도 있는 아이들이고요. 나홀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또 어떻게 이제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몸값은 조금씩은 다른데요. 이런 아이들도 가격은 3만 원에요. 이 정도 풍성함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도 묵은둥이가 돼서 목대는 이 정도 되어져 있고요.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3만 원 하고요. 이 정도 크기가 되는 아이들은 가격이 2만 원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조금 더 물이 들어야 되겠죠. 홍포도도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죠. 이런 아이들 조금 더 이제 묵어지면 목대도 쭉 목질화가 되어지면서 아주 예쁠 건데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7,000원 하고요. 브레이브 쳐라도 가격 8,000원 하거든요. 브레이브 쳐다도 항상 보면은 끝라인 쪽으로 이렇게 물들어서 그냥 무난하게 국민 다육이, 브레이브 국민 다육이처럼 이런 아이들도 꾸준하게 국민 다육이처럼 이 철화도 항상 꾸준하게 있더라고요. 가격 착하죠? 가격 8,000원 하고요. 프리메라 철화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프리메라 철화도 이 정도 되는 아이들, 생얼하고 같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정도 가격은 15,000원. 이런 아이들 15,000원 하고요. 다빈치 코드는 가격이 15,000원 해요.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죠. 이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들이에요. 하엽 정리하면은 저더 깔끔하겠죠. 노제트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3두 균형이 잘 잡혀져 있는 아이들인데 제가 이 아이들도 보니까 살짝 보니까 이렇게 적심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구가 안 나오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적심 군생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란 쪽에 있는 아이들은 또 미관상 안 좋으면 마사로 조금 더안 보이게 채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벤바디스도 이런 아이들 가격이 25,000원 하네요. 벤바디스가 물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물이 많이 들어가고 이 아이들이 다 군생이에요. 멋진 군생이거든요. 어쩜 이렇게 가운데로 키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위에로 쑥 올라온 아이들이에요. 옆으로 땅으로 딱 퍼진 것보다는 이 아이들은 위에로 조금 많이 올라온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군생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25,000원 하고요. 멋진 군생들이에요. 다 묵은둥이 같죠? 이런 아이들. 앨리스도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예쁘게 굳혀가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16,000원. 이 아이들이 신품종으로 나오면서 몸값이 거했었는데 많이 다운이 된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16,000원 하고요. 이렇게 멋진 아이들, 아미스타. 이 아이는 이제 두수가 더 많이 있네요. 목대는 목질화가 되어져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자구가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적심 군생으로 많이 만들어지겠죠. 아미스타도 보니까는 이 포트마다 2두, 3두, 4두, 5두 이렇게 다 틀리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아미스타가 있어요. 이렇게 적심 군생으로 두수를 만드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5두나 3두로 균형을 딱 잡고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두수가 더 많은 아이들도 있네요. 이렇게 아미스타도 정말 예쁜 아이죠. 이렇게 있답니다.
더스티 로즈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죠.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15,000원 해요. 이렇게 더 둥글둥글한 아이들도 있고요. 많이 굳혀가고 있죠. 색감도 너무 예쁘게 많이 들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15,000원 하고요. 이 흑개리 철화예요. 흑개리 철화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더 굳혀져야 되겠죠. 아직 완전 목질화가 되어 있진 않지만 이런 아이들은 흑개리 철화 색감도 예쁘게 물들었네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만 원이랍니다. 이 아이는 일본 염자금이에요. 염자금. 이렇게 금만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금 발현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이렇게 금하고, 녹하고 적절하게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25,000원이랍니다. 네, 펜지 철화도 있는데요. 펜지 철화가 이 정도 되어져 있는 아이들. 지금은 조금 물구파하죠. 이런 아이들 가격은 8,000원 하네요. 펜지 철화도 보면은 조금씩은, 이렇게 포트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더 풍성한 아이들도 있어요. 철화하고 생얼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파스텔 철화도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만원 하네요. 제가 파스텔 철화 이제 기본 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7,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만원 하고요. 예쁘게 정말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이거 좀 보세요. 철화예요. 파스텔 철화 이런 모습이고요. 샬롯도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3두 이 아이는 이제 크니까 3두인데요.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5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가격은 또 2만 원 한답니다. 먼노 철화도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생얼도 있으면서 철화도 있는 아이들 나중에 묵은둥이가 돼서 핑크색으로 물들으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묵둥이에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높이가 높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생얼도 있고 그냥 철화로만 엮여져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생얼하고 철화가 있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물드니까 훨씬 더 예쁜 모습을 하더라고요. 민들레이 금도 항상 소개를 해드리죠.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도 참 예뻐요. 민들레이 금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한 포트를 키우고 있는데, 작은 이게 살짝 농화분에 키워도 예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부엔디아 금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이렇게 오드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드나 봐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35,000원이랍니다. 이렇게 5두나 아니면 4두로 되어져 있고 이 아이들도 목대로 이렇게 목질화가 다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말간 자연군생이에요. 말간 자연군생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거든요. 말간 자연군생인데요. 말간 자연군생도 이렇게 55,000원, 가격은 55,000원 하거든요. 두수가 조금 작으면 노제트가 조금 크고요. 이런 아이들, 말간,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샤포테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오두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3만 원. 예, 샤프테도 많이 착해진 것 같죠? 예, 가격 4만 원 하고요. 이 아이도 이제, 입장이 정말 특이한 아이죠. 예, 네드탄. 네드탄도 이런 모습인데 가격이 35,000원. 이 아이들은 이렇게 볼수록 홍등하고도 많이 닮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아이는 이제 분질을 해서 4두까지 되어졌네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바닐라비스가 이렇게 큰 아이들, 조금은 이제 묵둥이가 되어 가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4만 원 하네요. 원종 슈퍼클론도 이렇게 2만 원. 너무 예쁘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살짝은 이제 강한 햇빛에서 약간은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있고 통통하고 아주 건강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빅터레이트가 많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빅터레이트가 이렇게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이제 15,000원 하고요. 빅터레이터도 조금은 귀한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예전에는 이런 아이들이 되게 귀했다고 합니다. 만 원짜리에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는 모습도 있네요. 정말 예쁘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통다육에서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